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다육맘이 봄철에 물 주기 외에 관리해 주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봄철에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 요렇게 쳐다보시면서 물 주기 하는 걸 좋아하시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봄철에 물 주기를 너무 또 과하게 자주 하시다 보면은 베란다 다육이는 옷자라기가 쉽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께서 봄철에 물 주기 외에 더할 일이 많게 하셔서 물 주기는 늦춰서 그렇게 주기 하셔야 다육이가 짱짱하고 예쁘게 클것 같아서 오늘은 물 주기 외에 관리해 주어야 할 다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요즘은 하엽이 참 많이 생긴 다육이가 많죠. 예, 그래서 그 하엽을 제거하다가 입고 하엽진 뒤쪽에 보면은 깍지도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께서 하엽 제거를 제대로 잘해 주셔서 깍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엽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엽 제거 후에는 위에 복토가 가지런하게 있는지 아니면은 뿌리 활동으로 인해서 또 움푹 파여진 곳이 없는지 예 그렇게 복토를 깔끔하게 다져 주시고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죠. 예 그렇게 또 관리할 게한 가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관리해 준 내용인데 아이들 입장이 예 아무래도 봄철에 아이들 성장하는 시기라 물을 주면은 입장이 많이 예 퍼져서 하부니로 흙을 덮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요 아이, 예, 이 포르투나죠. 예, 포르투나가 물 먹고 아랫잎 입장이 아래쪽에 하부니를 가득 덮고 있고, 그리고 또 안쪽에 자구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나, 예, 그렇게 보면서, 이 아래쪽에 자구가 괜히 달려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깍지가 잘이 살게 하는 그런 조건인 예 그런 아주 어린 자구들 있죠. 예, 잘안 되겠다 싶은 다육이는 이 떼셔서 따로 예 공분에 또 심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 깍지가 잘안 생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어린 자구들 있는 쪽에 그 어린 자구가 허약해서 물을 잘 흡수 못하고 그리고 또 햇빛에 가려서 못 크고 있으면은 그 자구들 쪽에 깍지가 잘 생긴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포르투나 물 한번 흠뻑 주기 전에 그런 자구들도 아주 안 되겠다 싶은 자구들 떼어내어서 공분에 또 하나 심어주고 예, 요렇게 또 아랫잎장 흙을 돕고 있는 예, 그런 거 가위밥도 조금 내주고 예, 요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요렇게 오늘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러면 위쪽에서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었죠. 예, 베란다 다육이는 햇빛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입장을 잘 그렇게 관리를 해서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예,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포르투나 요 아이도 그렇게 관리해 주고 예, 그리고 저쪽에 창군생 있죠. 예, 창군생도 물 주기 전에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었답니다. 예, 요 창군생은 항상 물 주면은 이 아랫잎장이 좀 느뜨대해져서 예, 허기를 가리고 있었죠. 예, 요렇게 흙이 보이게 예, 요렇게 하면은 바람도 숭숭 들어가고 예, 요렇게 흙이 보이도록 요렇게 했죠. 예, 요렇게 중간중간 흙이 보이도록 통풍이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베란다 다육이는 이 통풍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 바람을 잘 통하도록 해줘서 예, 요렇게 짱짱하게 자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창군생 요 아이도 아랫잎장 저렇게 예, 좀 가위밥을 내주었죠. 예, 저렇게 가위밥 내주어서 화분 허기로 바람이 잘 들어가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오늘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또 요런 이야기도 또 우리 이웃님께 해드리고 예, 그럴까 싶어서 관리, 물 주기 외에도 관리해 줄게참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면서 물 주기는 항상
늦추워서 예, 그렇게 물 주면은 아이들 베란다 다육이 짱짱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세 번째는 물준 아이들 우리 이웃님께서 참 많으시죠. 예,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예, 요렇게 베란다 다육이 물준 아이들 물을 흡수를 잘하는지 그런 거 관찰하는 게 아주 좋은 관리법이죠. 예, 그래서 물준 아이들 물을 잘 흡수해서 위덕이 잘 말랐는지 예, 그런 것만 신경 써 주셔도 이 베란다 다육이 아주 짱짱하게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물 주었다고 해서 던져 놓고 그다음 아이들 안 쳐다보면은 이 괜히 또 운이 안 좋으면은 그 아이가 물 주고 나서 이 뿌리 자체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물을 못 빨아당긴 상태에서 화분 속에 수분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가습되기가 쉽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고 난 뒤에는 일주일 동안은 항상 그 아이들 눈맞춤 자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흡수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제가 화분 밑구멍에 휴지 되어서 또 물도 조금 빼주고 아니면은 더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물준 아이들 흡수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더 꼼꼼하게 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세 번째는 요즘 깍지가 제일 문제죠. 예, 그래서 또 댓글에 또 퐁퐁물 어떻게 희석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조금 예, 깍지가 그렇게 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응급 처치로 퐁퐁물 예, 퐁퐁물 태워서 한번 해주면은 의외로 또그 뒤에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고 하면은 또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너무 심하게 깍지가 생긴 아이는 안 되겠지만은 이 조금 예, 시초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봄철에 깍지가 있는지 그거를 항상 하나하나 예, 요렇게 입장을 살펴보시고 또 아랫 입장 줄기 쪽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공중뿌리 나 있는 쪽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구들 많은 아이들 또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깍지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예, 한 마리 요렇게 보이면은 얼른 잡아서 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깍지는 웬만하면은 이 약을 뿌려줘도 잘안 없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번지지 않도록 예, 한두 마리 있을 때 얼른 잡아내어서 이 번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물준 아이들 관찰하실 때 아, 조금 생장점 부분이 좀 불룩 솟아오른 것 같다. 아니면은 아랫입장이 조금 아래로 처진다. 예, 그런 아이들 위주로 더 햇빛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 통풍을 잘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관리법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조금 관찰을 많이 하셔서, 그런 아이들 있으면은 더 햇빛 있는 쪽에 놔두고, 바람 잘 통하게 해주면은 그 아이들이 금세 또 회복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요즘 물준 아이들 옷자락기가 있는지 아니면은 물을 흡수 못하는 아이가 있는지 예, 그렇게 한번 잘 관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들마다 다 상태가 다르죠. 예, 이렇게 저도 베란다 다육이 많이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가 아주 튼튼하고 강해서 어떻게 해도 예, 잘 적응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그 아이가 약해서 또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겨울 동안 이 다육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기 해서 관찰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이들 중에 물을 주어도 물을 흡수 못하는 아이가 있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육이가 이 탈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겨울 동안 그 아이 뿌리가 이 잠을 잤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뿌리 활동이 둔화됐다거나 예, 그런 상태죠. 예, 그런 상태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실 때 봄철에 너무 흠뻑 많이 주지 마시고 예, 그런 다육일수록 조심스럽게 물 주기도 조금씩 점차점차 늘려가면서 예, 그렇게 주시면은 그 다육이가 봄에 회복이 잘 되겠죠. 예, 아니면은 그 다육이를 흠뻑 주셨다면은 이
2,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예, 체크해 주셨다가, 아, 이 아이가 물을 못 빨아당긴다 싶으면, 얼른 하부 밑구멍으로, 예, 물을 빼내주면 되겠죠. 예, 그런 세심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좀 약한 다육이라도, 얼른 도움을 받아서, 또 힘을 내겠죠. 예, 그렇게 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제 봄비 거리대 다육이는 또 봄비도 맞았고 또 우리 베란다 다육이도 물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봄비 맞은 다육이들은 이꼭 물방울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은 이 미쳐보지 못해서 그 물방울이 이 생장점에 고여서 아니면은 입장 사이사이에 고여서 이그어 바람이 많이 불면은 또 괜찮겠지만은 바람이 또안분 상태에서 그 입장 사이에 고인물이 마르지 않으면은 그게 또 물음병의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물주기 했는 다육이들이든지 아니면 거리대에 아이들, 비 맞은 아이들 한번더 쳐다보시고, 에어블로우 뽁뽁이로, 이 물기 남은 게 없는지 보시고, 자주자주 틀어주시고, 그러면 다육이가 훨씬 더 좋아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비온 뒤에,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는 화상을 입기가 쉽죠. 예, 베란다 다육이도 이 햇빛이 강한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비 오고 난 뒤, 예, 또물 주고 난 뒤, 예, 그런 거또잘 살펴보셔야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거리대 다육이는 또 더하겠죠. 예, 거리대 바깥 노숙하는 다육이들은 이비온 뒤에 물을 빨아당겼을 때더 화상에 조심하셔서 햇빛 강할 때는 차각막을 들어주셔서 화상에 입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꽃대 관리도 또 봄철에 지금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 꽃을 꼭 보야겠다고 예, 이 꽃대를 안 꺾어주신 우리 이웃님께서는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얼른 또 감상을 하시고 너무 또 꽃이 다필 때까지 보면은 그 다육이가 모체가 영양분이 뺏겨서 저는 또안 좋더라고요. 예, 박하장 꽃을 오래 보았더니 역시나 또 조금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꽃을 어느 정도 감상하셨다면은 얼른 꺾어 주셔서 이 꽃병에 꽂아 두시거나 예, 그렇게 해서 더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가 너무 영양분을 뺏겨서 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 그런 관리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물주기 외에 또 관리한 방법을 또 말씀드리면은 또 물주기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예, 그렇게 관리하면은 더 짱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 예, 그리고 저도 오늘 다육이, 물준 다육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대비. 예, 대비도 예, 제가 이제 물줄 시기 기다렸다가 물준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비도 다 왔고, 그리고 오늘부터 계속 햇빛이 쨍쨍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주고 나서 방향을 또 돌려놓았죠. 예, 뒤쪽이 또 예뻐졌길래 뒤쪽 돌려놓아서 앞쪽도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놓았네요. 예, 그리고 또 물준 다육이가 예, 포로투나, 예, 요 아이 물 주고, 요 아이도 방향을 또 돌려놓았죠. 예, 요 아이도 또물 주고, 그리고 산타루이스, 예, 요 아이도, 예, 윤기가 없고, 그렇길래 또 물을 주고, 요 뒤쪽은 또 물이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앞쪽에 또 부르딩딩 하길래, 예, 요 아이도, 예, 물을 주고, 방향을 돌려놓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 아이들은, 요쪽에는 또, 이 12시 지나서부터는 또 햇빛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최근에 물준 아이들 앙무, 댄섬, 예, 요렇게 또 펜다드럼, 그리고 루비, 예, 요런 아이들, 또 햇빛 저기 베란다 바닥에 햇빛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또 한두 시간 더 햇빛을 보여주는 관리를 또 해주었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쪽에 아이, 예, 카시오 적금은 명당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요 자리는 햇빛이 또잘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자리에서 카시오 적금은 적응을 잘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마디바도
예, 새로 분갈이해 준 화분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 또 오늘 물준 아이가 옵투시아 물 주었거든요. 예, 옵투시아가 요즘 성장 중인지 이 자주 이물 말라서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저 아이도 물준지한 20일이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요런 아이들 또물 달라 가길래 또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옵투시아 예, 요 아이도 오늘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또 치설송, 예, 치설송도 많이 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치설송도 오늘 물 주고, 그리고 매창, 예, 요 아이도 또 물을 흠뻑, 예, 얼굴도 씻어주고, 예, 오늘 또 물을 주었네요. 예, 로라가 지금 참 예쁘죠? 예, 로라가 요렇게 속입장이 요렇게 보랏빛으로 요렇게 물든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로라. 그리고 또 물준 아이가 예, 요쪽에 치설송 요 아이도 물을 주었답니다. 예, 치설송은 보시면은 입장이 조금 아래로 좀 처진다는 예, 그런 기분 드는 아이 있죠. 예, 요 아이는 이요 아이보다 좀덜 입장이 쪼글쪼글하잖아요. 예, 그래도 요 아이를 예, 제가 물준 이유가 항상 관찰해 보다가 요 아래쪽에 줄기 하나가 아래쪽으로 좀 처지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또 물이 필요하다는 예, 그런 신호랍니다. 예, 그래서 물을 주었더니 안 그래도 조금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아, 저렇게 입장이 줄기 하나가 아래로 처지는데 그런데 또 입장은 이쪽 작은 아이보다는 조금 덜 쪼글거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물 주고 보았더니 위덕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요럴 때도 물 주는 게 맞구나. 예, 그런 또, 경험이 또 자꾸 생기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물또 오늘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는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화이트 그린이가 입장이 조금 힘이 없고 말랑거리죠. 예,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요런 아이들은, 오히려 겨울보다 지금 이 시기에 물을 달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겨울에는 요 아이들이 그렇게 동영다육이라 하더라도 물을 그렇게 달라 그런 표시를 안 내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즘 예, 물 달라고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제 요두 아이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준 다육이 예, 요렇게 또 살펴보았고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요 물을 챙겨주시고 예, 잘 일주일 동안 관찰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다 짱짱하고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기 외에 예, 관리할 법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았는데 잘 체크하셔서 다육이 봄철에 더 짱짱하고 예, 가습되지 않게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